저는 지금 다섯 왕구 이야기를 개발 중인 송성빈 이제 개발이사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개발을 전체 총괄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섯 왕구 이야기는 수집형 RPG로서요. 여러분들이 뭐 우표를 수집하거나 뭐 그런 수집형 영웅들을 수집해서 자신만의 덱을 꾸려서 전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냥 영웅들을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물들 간에 관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휘노예약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 게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역으로 오히려 진행을 했어요. 완전 실사 그래픽에 완전 멋진 블록버스터에 완전 엄청난 폭발. 근데 저는 의미 없는 폭발이 막 되는 거는 멋있긴 하지만 그게 재밌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3D 게임인데 2D 느낌을 살려보자. 애니메이션을 한편 보는 듯하고 내가 그 세계관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오히려 그래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멋진 용어로 감성 그래픽이라는 소리가 좀 붙어요. 이 세계관을 살릴 수 있는 반전에 반전을 끼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스토리 부분을 많은 게임들이 놓치고 가지고 계시거든요. 보통 그냥 처음 그 부분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대화식으로 그냥 끝까지 모험을 뚫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작적인 여력이 작으니까 그럼 이걸 난이도별로 세 번 뚫어봐. 그럼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뚫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펙을 쌓아서 단순하게 뚫는 거로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도 제작적인 한계상 난이도는 높지만 이거를 스토리로 풀어보자 해서 쉬움 스토리를 클리어하고 보통으로 넘어오시면 그 쉬움에서 마지막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깨면 또 에픽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가 한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저희가 또 두 번째 다음 패치로 이제 월드가 또 패치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8급 챕터의 회계 난이도 시나리오가 두 번째 또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저분들은 스펙을 쌓아서 모험을 뚫는 느낌이 아니고 스토리를 알아나가는 느낌입니다. 무과금이라도 어떤 전략을 짜나 해서 충분히 랭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웅을 딱 얻어요. 얻고 전략을 짤 때 시간을 다 정지를 해요. 시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전략을 다 짜요. 그리고 시간을 풀면 그 짠 전략대로 영웅들이 움직이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논타겟을 피하고 내가 그 논타겟 스킬을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 그 전략으로 이 스펙이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전략만 구상해 내실 수 있고 만약에 조작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에픽까지 무난히 클리어할 수 있어요. 악마의 보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 패시브 스킬을 하나 원하는 거를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계약하냐에 따라서 망캐가 축캐로 변신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신학급 무기에 유니크한 스킬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얻으시면 패시브 스킬을 하나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장비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컨텐츠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모니를 맞추는 데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게임이에요. 저희가 모든 영웅들이 유니크한 상태 이상 궁극기 스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이상 스킬을 갖고 있든지 상태 이상 궁극기를 하나 갖고 있든지 그래서 중복되는 컨셉이 없어요. 신박한 영혼 스킬 되게 많이 했어요. 상대방의 영혼의 30%를 빼오면 그 30%만큼 내 부하로 이길 수가 있고요. 방어막을 걸거나 예를 들어 상태상을 걸거나 하면 이것도 디스펠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펠과 디스펠, 방어막과 예를 들어 원딜, 또 원딜 공격하면 또 그 발사체를 튕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딜을 하고 내가 스킬 중에 튕기는 방어막을 치면은 상대방 원딜이 강한 걸 오히려 자기가 북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킬을 또 살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또 궁극기를 또 한 번 더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임이랑 또 양산형 똑같겠지 했지만 막상 플레이하면 상당히 다른 느낌이 왔어요. QA 시스템이 저희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고요. 최대한 버그 없고 문제가 없도록 말 그대로 깔끔한 완성품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유저분들이 여러 게임에 뒤이셔서 운영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뭐 100% 다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냥터도 패치해서 할 거리도 많아지고요. 매주마다 영웅이 패치돼서 여러분들이 수집할 거리도 많아지고요. 특별한 컨텐츠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컨텐츠는 지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전투 컨텐츠 하나와 길드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긴 시간 아마 재밌게 가지고 놀기에 충분히